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오리지널 프로스펙스와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내 이름은 르타프입니다. 양사 매출부터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스펙스의 매출 추이부터 보시죠. 2007년에 LS그룹이 국제상사를 인수합니다. 2014년에 4,541억 원의 최고 매출을 달성합니다. 다음은 르타프 브랜드를 보유한 디에넥트의 매출 추이입니다. 2005년에 화이를 졸업합니다. 2011년에는 5,904억 원의 최고 매출을 달성합니다. 양사 매출을 한꺼번에 보시죠. 다음은 매출과 광고 모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스펙스의 매출과 광고부터 보시죠. 1988년에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업체로 선정되며 승승장구합니다. 2003년에는 이다희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선진을 차례로 모델로 발탁합니다. 2011년에는 배우 김예수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연아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이 기간에 최고의 매출을 찍습니다. 2015년에는 배우 강소라와 강하늘이 모델로 발탁됩니다. 2016년에는 배우 김희애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축구선수 이동국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2019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1년 뒤 복싱선수 김광성과 배우 성훈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2021년에는 이승기를 모델로 발탁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르타프와 K스위스 브랜드를 보유한 디에넥트의 매출과 광고를 같이 보시죠. 2001년에는 신화 전진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모델 강소영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2007년에는 배우 송승헌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델 김사랑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이 기간 르카프는 최고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2013년에는 배우 이시영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배우 이한희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우 이서진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2018년부터 2년간은 배우 유연석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2020년에는 르카프와 동갑인 86년생 가수 송가인과 배우 이장우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1981년생 한국 나이로 41살의 대한민국 오리지널 프로스펙스. 1986년생 36살의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내 이름은 르카프. 1990년 후반 외환위기 때는 기업 보도를 같이 경험했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았으며 2014년까지 제2의 전성기를 같이 누렸던 평행이론 같았던 두 회사. 잘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프로스펙스 르카프를 응원합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